안녕하세요. 데일리플루트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9점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악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페 데일리플루트에 악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9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쩌면 연주자들마다 약간 다릅니다라고도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점, 9점은 꼭 채우느냐 아니냐 이 얘기에서 벌써 나뉘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만 불어줍니다. 그리고 남깁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 터닝도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왜 예전에 프린터를 가지고 도트 프린터 뭐 이거 예 아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점이잖아요. 점. 마치 그 하는 것처럼 텅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텅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악보를 거꾸로도 연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건안 그런가요? 아, 뭐두 번째 것도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악보를 보세요. 그 다음 악보를 보시면 높은 음정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요? 너트 프린터요. 네. 이런 식으로 턴잉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보를 제공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데일리플루트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 데일리플루트에 오셔서 함께 활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스타카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일 꼭 보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데일리 플루트 365. 내일 뵙겠습니다.